호모진이스는 연립 미반 systems of force of differentiation 이런 거죠. 자, 이래서 여기서부터 이 eigen value하고 eigen function을 구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매트릭스는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함수들 y1, y2, yn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스커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각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화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해를 갖다가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커플드 된 것을 우리가 디커플드 시키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건 연결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이 y라는 이 함수를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런 g라는 다른 그 매트릭스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phi inverse를 취하면 phi inverse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고요. 양편에 그 다음에 p에다가 phi inverse 이거는 1 매트릭스 아니면 i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z 이 매트릭스를 phi inverse y 또는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이 다이고널라이즈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고널라이즈 된 그러한 매트릭스의 형태로 C 이 매트릭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G'에다가 대박화된 매트릭스고 그리고 벡터, 지 매트릭스도 벡터 정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G1'은 λ1, G2'은 λ2, 이런 식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G라는 어떤 벡터 또는 매트릭스에 대한 해를 얻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G하고 Y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PG가 되죠. G는 우리가 해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C1, P1, P2 PM 빠져요. PM 이러한 그 합으로서 이 y 벡터 매트릭스의 해가 그래서 이 v라의 해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p라는 매트릭스는 이 p라는 매트릭스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p1 칸은 요 칼럼이죠. 요 칼럼이 p1 그리고 pn은 이쪽 칼럼이죠. 그래서 이 칼럼들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꼽혀지는 게, 이래 꼽혀지고, 이래 꼽혀져라. 이 람다1은 이래 꼽혀지고, 이래 꼽혀지고, 이래 꼽혀지기 때문에 P1이고, P2도 마찬가지로, PN도, 이래 꼽혀지고, 이래 꼽혀지고, 이래 꼽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N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박화를 하면은, 대박화를 A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대각화된 매트릭스로 바꾸면 이 연결된 매트릭스 자체를
서로 연결된 그러니까 미혼 방식을 디카플된 연결을 되지 않은 그런 미방 주의에 대한 미방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기서 아이겐 밸류 대각각을 아이겐 밸류 아이겐 밸류하고 이 각각에 대응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이게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자, 그래서 해가 이 해가 P라는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익스포네이션 란다 T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미방에 미방에를 제법 잡아 여주면 한번 미분했으니까 람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익스포네이션 란다 T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캔슬 시킬 수 있고요. 캔슬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람다는, 이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갖다가 람다 i 팩터 매트릭스로 보여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아이덴 밸류와 아이덴 벡터 사이의 관계식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매트릭스가 A, B에게 남다 I라는 매트릭스가 invertible. invertible이라고 하는 말은 이 inverse가 존재하는 경우가 invertible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매트릭스 A가 있으면은 이 매트릭스가 invertible이라고 하는 것은 A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인버터블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인버터블이 되면은 이 A 마이너스 람다 I의 마이너스 1을 보여주면은 이건 1이 되고요. 이거 봐요. 이것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인버터가 이쪽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 매트릭스 이쪽 보낼 수 있는데, 그 인버스 취하면 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인버스가 존재하면, 이게 나 지루가 아니잖아요. 지루가 아니기 때문에, 제곱이 지루되었잖아요. P가 지루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트릭스가 인버트블 하면은, 결과적으로 P가 지루인 그런 해가 나온다, 이거죠. 출입이할 해. 출입이할 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P가 난지로가 돼야 돼. 난지로 돼야지 이제 이것이 이제 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P가 난출입이야 해가 나오는데, 그래서 P가 난지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A-I 매트릭스가 인버트블이 아니야 돼. 아니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매트릭스 B에 대해서 인버트블 구하는데, 인버트블 구하는 데는 determinant p분의 1 just p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 매트릭스가 non invertible이 되려고 하면은 이 determinant 여기 되고 이게 무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없다 그런 게 invertible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이 어떤 매트릭스 b가 invertible이 아니라는 그런 조건은 이 determinant 이것이 0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면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서도 P가 0이 되지 않으려면 이 매트릭스가 인버트블이 아니라면 되기 때문에 인버트블이 아니라는 조건은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런 조건을 얻을 수 있고, 이 조건을 통해서 아이덴 밸류를 보면서 남다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원래 이 식에서 이 아이덴 펑션을 구할 수 있죠. 람다를 잡아줘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덴 밸류와 아이덴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지 시스템에 이 시스템에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의 해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펑션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그러한 문제를 실제적인 물리계에 한 적용시켜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러한 배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인덕트가 있고 캐패시터 있고 저항이 두 개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외부 볼티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온 하면은 이 배로에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I1, I2로 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이 폐배로에서 기로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I1 과대방향이기 때문에 I1 빼기 그래서 이것이 12V니까 12V. 가만히 뒤에 대입식이 좋으면 L1 헬리고 R1이 상업이기 때문에 저만한 실험 역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기록 복치를 적용시켜 보면은 마찬가지로 R2에다가 I2 모니터 이제 반대방이 열기 때문에 I2 빼기 I1이고 캐피스터는 10분의 Q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Q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X분의 전류의 적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식을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양변의 식으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I1 플러스 이쪽 I1 플러스 여기다 대입식이 주면은 이런 관계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 30과 40을 이용해서 그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를 I1, I2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트릭스 엘리먼트 A가 있고 그 다음에 I 그리고 이것이 난 호모지니어스 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모지니어스는 지금 오늘부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 텀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하면은 여기서부터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겠죠. A가 람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8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두 개가 보여졌죠. 이게 2x2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2x2이기 때문에 아이겐밸류는 두 개죠. 자, 그래서 람다 요한이 마이너스 2인 경우에 요 식을 적용시켜 보면은 그래서 P1, P2 구하면은 P1이 2P2가 되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 P를 P2를 1로 두면 이 벡터가 아이겐 벡터가 람다가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전 식으로 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0.8, 만약 0.8에 대해서도 동일한 식을 적용해가지고 P1과 P2 사이, 엘리먼트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P1을 1로 두면 P2가 0.8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겐 벡터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와 그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이 보여졌으니까 결과적으로 해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플리멘트리 소설식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노버디어스 텀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컴플리멘트리 소설식은 C1, P1, 아이겐벡터 익스포넌트 람다1에 대한 아이겐벡터고 P2, 람다 아이겐벡터 다 보여놨으니까 대입해주면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컴플리멘트리 소설식은 저런 식으로 A-람다의 데타이멘트가 여기라는 그런 조건을 통해서 아이겐 밸류를 얻고 그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그 배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이 인호모지니어스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호모지니어스 텀이 있기 때문에 퍼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인호모지니어스 텀 자체가
자체가 산수잖아요. 산수이기 때문에 12 메트리 자체가 벡터 자체가 산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퍼티컬 솔루션의 형태 자체를 IP를 상수로 뭐 B1, B2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미운방 형식에서 A, IP,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IP 프라임 하면 그냥 0이죠. 이건 상수이기 때문에 또 미운한 미운한 형태 0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6, 1.2였으니까요. 그리고 IP는 B1, B2죠. B1, B2. 그리고 B는 뭐예요? B는 이거잖아요. 이거니까 플러스 12, 4.8 이렇게 되죠. 자, 저런 식으로 되니까 저서부터 B1과 B2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4B1 플러스 4B2 플러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1.6 B1 플러스 1.2 B2 플러스 4.8 되니까 이 각각 0이 되어버려요. 0이고 0이고 그래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죠. 자, 그래서 물론 B1, B2가 두 개고 그리고 C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B1이 3이고 B2가 0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 어떻게 솔루션 자체가 3,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일반 해가 I 나타내듯이 IC, IIP. IC는 좀 밑에 있잖아요. 이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C1에다가 21, exponential, 이 정도만이, 마이너스 2t로. 자, 그리고, C2에다가 1.8 그다음에 exponential by 0.8t 더하기 IP가 3.0 그래서 저는 세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졌는데 C1과 C2는 초기 조건을 통해서 초기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건은 이제 처음에 스위치를 ON 하면은 처음에는 전류가 안 흐르죠. T0이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조건은 I0이 0일 때는 이 I1과 I2가 0이죠. 0이 돼요. 자, 그래서 A에다가 이 초기 조건을 적용을 시키게 보면은 결국 C1에다가 21, 이제 T가 0이고 1이고, C2에다가 1, 0.8, 이거도 0이고, 더하기 3, 0이죠. 이것이 0, 0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 식에서 우리가 C1과 C2를 구할 수 있습니다. C도 보이시니까, 결론을 적어보면 C1이 마이너스 4고, C2가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해가 다 됐죠. 해가 I 가는 것이 I1, I2. 더해서 해보면 마이너스 8 exponential minus ET 플러스 5에다가 exponential minus 0.8T 플러스 3. 그렇죠? 마이너스 4 exponential minus ET 플러스 4에다가 스포네이션 마이너스 0.8T.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I1은
I1은 이것이요. I2는 이것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회로에서 이제 이 재료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걸 골라내면, 이 I1 가능성, I1 가능성은 결과적으로, 이 나머지 대화 인덕트가 동선하고 똑같잖아요. 동선하고 똑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3V의 재료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어는 I2는 시간이 지나면은, 익스포니셜이 커지면은 이렇게 0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캐패스터가, 캐패스터 충전이 다 되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전류가 안 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 전류가, 그래서 이제 I1은 최종적으로 3에 가잖아요. 3에 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3A고 그리고 I2는 최종 0이 되겠죠. 0이 되면 자, 그래서 I2부터 그려보면 I2는 대충 한 1, 2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0으로 되죠. 저런 식으로 되고요. 전류가 주신 것이 이제 I2T가 자 I1T는 I1은 3으로 가죠. 3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까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최종으로 4원피어로 보다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류, R1에 흐르는 전류, R1에 흐르는 전류는, 이것이 이제 I1T1. R1에 흐르는 전류는 R1은 I1 빼기 I2잖아요. I1, 여기서 I1 빼기 I2겠죠. 자, 그래서 I1 빼기 I2를 그려보면 4원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게죠. 쭉 가가지고 4원표. 이것이 IR5에 가는 전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미운방 역식을 통해서 각 회로 소자에 흐르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이 회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